프랑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 강국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예술, 패션, 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서양 문화를 주도해왔죠. 18세기에서 19세기 동안 유럽의 문화, 예술, 외교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가 쓰였고 프랑스 요리는 고급 요리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왔는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데에는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러운 걸까요? 도시 전체가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파리. 그런데 항상 담배 찌든 냄새, 오줌 냄새, 쥐, 배드버그 등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는 노상방뇨 문제가 심각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노상방뇨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길에서 그러면 생강 주변에 화분처럼 위장한 야외 소변기가 설치돼 있을 정도죠. 보기에도 너무 괴상하지만 주변 냄새는 더 끔찍합니다. 빈대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과거에 빈대가 박멸되었기 때문에 빈대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빈대가 대거 유입된 적이 있었는데요. 발빠른 방역 조치로 인해 또다시 박멸되었죠. 하지만 유럽에서 배드버그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끔찍한 해충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무리 예산을 써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리를 여행하다 보면 쥐를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쥐 박멸을 포기한 파리는 사람과 쥐의 공생을 위한 공동서식 연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쥐에 대한 편견을 바꾸어 시민들이 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도록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더 이상 위생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포기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오죽하면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화려하고 우아하며 낭만적인 도시를 기대하고 프랑스 파리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파리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진이나 영상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한 악취를 맡고 경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파리는 더럽고 친절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자기들끼리 더럽고 친절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올림픽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회식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에서 벗어나 생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철인 3종 수영 종목과 수영 마라톤도 생강에서 치러지는데요. 그런데 생강의 수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리올림픽의 마라톤 수영은 생강의 알렉상드르 3세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선수들은 이곳을 출발해 10km 코스를 2시간 동안 수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 23일 파리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다리 아래서 측정한 대장균 수치는 허용되지 않는 수질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생강의 대장균은 이 기준치의 3배, 기온 다음 날은 최고 12배가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왜 굳이 이렇게 더러운 생강에서 올림픽을 치르려고 우기고 있는 걸까요? 1900년 당시 파리올림픽 때에는 생강에서 수영 경기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낭만적인 생강에서 스포츠 대회가 이뤄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싶은 욕심에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인데요. 하지만 10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강 주변은 똥오줌으로 오염이 더욱 심해졌고 강위에는 쓰레기와 우물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아예 강물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죠. 게다가 폭우가 오면 생강이 범람해 주변 하수도와 공중화장실 우물이 그대로 강으로 섞입니다. 그야말로 보이는 색 그대로 똥물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도시 전체의 낙후된 상하수 체계는 생강 오염에 더욱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생강은 수질 악화로 인해 지난 100년간 입수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계기로 생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14억 유로, 우리 돈 약 2조나 되는 돈을 들여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질은 쉽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생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폐수를 가두는 거대한 저수저까지 달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입수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강은 어떨까요? 이번 생강 사태로 인해 한강을 취재하러 오는 해외 언론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강이 핫플로 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은 한강 라면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영화, 예능,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유행하며 영상으로 본 한강 라면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강으로 직행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한강에서 끓인 라면은 집에서 먹던 라면보다 10배는 더 맛있었던 반응입니다. 풍광이 아름다운 데다 수질이 맑고 깨끗하니 생강과 달리 한강은 라면만 먹고 떠나기엔 아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라면을 먹고 멍하니 앉아 한강물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강에는 멍때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K
경기의 규칙은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한강을 바라보는 것이 규칙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이 대회에 열광합니다. 이외에도 1년에 열리는 축제가 120여 개나 됩니다. 한강라면으로 한강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각종 축제에 참가하면서 한강이 아니라 핫한강이란 뜻으로 핫강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강은 유량과 유역면적에 있어서도 엄청납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폭이 1km나 되는 거대한 하천이 대도시를 가르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매우 넓은 강을 끼고 있는 서울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수질에 있어서 한강은 생강과 비교 불가입니다. 쉬리나 은어, 쏘가리 등 일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죠. 한강물은 수영하다가 그냥 마셔도 배탈이 나거나 큰 문제가 없을 정도 수질입니다. 이 모든 게 파리 주민들과는 달리 청결한 한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또한 서울시는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2천 종이 넘는 생물이 살고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한강에는 한국 고유종 민물고기인 황복, 댕경모치, 황소가리종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토종 물고기는 수질이 좋은 곳에서만 서식하는 어종입니다. 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수달도 한강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강뿐 아니라 영국 런던 템즈강의 오염도 심각해진 요즘 한강에 더욱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5년마다 한강 생태계를 정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개최 1년 전부터였죠. 한강 역시 1980년대까지는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했습니다. 19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수질 개선 대책을 넘어 한강 주변 전체 환경을 위한 한강 종합개발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한국의 이러한 한강의 역사를 모니터링했고 한강을 목표로 생강 정화 사업을 시작했지만 한국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강에는 한국과 같은 기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 한국인들로 인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받아 건너 한국인들이 이뤄줬다는 소식인데요. 그는 청춘을 바쳐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지만 평생을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끝내 소원이었던 손자들이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손자가 학교 가는 걸 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참전용사의 꿈은 평생 자신의 삶이 아닌 손자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비탄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고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긴 것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 기업으로 인해 그가 꿈꿔온 마지막 소원이 마침내 이뤄지게 됩니다. 해당 기업은 전쟁 중 다리를 잃어 집에서조차 이동이 어려웠던 필리핀 참전용사를 찾아가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선물하고 의족을 착용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이뤄주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아버지의 모습에 감격했고 참전용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각종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한국은 수십 년이흘러도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보여준다라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 참전용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자 참전용사 후손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필리핀 아이들은 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았으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체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한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입니다. 이곳은 한국을 지켜내 국가의 미래를 선사한 참전용사들에게 안질환 수술, 전동 휠체어, 식사비, 생활비 등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모셔와 더 늦기 전에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최고의 한국 의료기술을 통해 아픈 곳을 치료하고 수술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일을 낸 기업의 규모가 정말 작다는 것입니다. 적자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를 대표해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역시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새로운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후원 티셔츠는 역사의 상징을 담아내며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Things to remember.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뜻을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태극기 라벨 포인트를 더해 의미를 담아냈는데요. 또한 해당 티셔츠 구매를 통해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분들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직접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며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며 영웅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